준비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접속사 질문하고 있는 중에 일단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쓰일 때 명사 전략이거든요. 영어에서 명사란 말은 뭘 얘기하는 거지? 주어로 쓰이거나 목적으로 쓰이거나 네, 보호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쓰는 접속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that만 먼저 하자는 거지. 그렇죠? 대신 if나 whether가 제일 대표적이죠. 근데 whether나 if나 whether는 좀 있다고. 근데 if나 whether 뜻이 뭐니? 인지 아닌지. 문무인지 아닌지죠. 그러니까 that 먼저 하면 네, 다시 한번 좀 더 정리해드리고 일단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 의사들은 발견했다.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발견했다. Doctors. Doctors. Find. 과거죠?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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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를 불편했다. 근데 영어로는, 그니까, 이 책이 나온 대로 해줄게요. 근데 이들 US로 틀린 거 아니야. I found. 네, 발견했죠. 뭘 발견했냐면, 지금까지 발견하고 있다는 얘기야. That 정도를 써도 되죠. 근데 이 대상 어떻게 할 수 있어?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대상은? 생각할 수 있죠. 뭘 발견했냐면, 야채들과 베지터블들과 야채들과 and 그리고 과일들이 fruits 베지터블 쓸까 아니에요? 어 S 오토리지 맞아. 아. 어. fruits들이 뭐 한다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돕는다 help help 돕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 근데 help은 뒤에 to 나와도 동사는 나와야 되지. 동사만 쓸게. 뭐 하는 걸 도와? prevent 예방하는 걸 돕는 거죠. 뭐를 질병들을 disease 이렇게 하면 되겠지. help prevent에요? 어 왜냐면 다시 help 뒤에는 뭐 나올 수 있어? to 동사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데 없는 걸 쓴다는 얘기지. 그치? 네 둘러 써도 돼요. 네 그래서 명사절 목적으로 쓰인 접속사 대표였습니다. 어 됐지? 네 아 명사절은 문법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잘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그러면 아,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네. 여기 둘러볼까? No one. 아무도 can, no one can deny. 부인할 수 없죠. 그 사실을, the fact를 부인할 수 없죠. 근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면, that 썼거든요. 이 that이 뭘까, 이건? 사실. 어, 근데 이때 문법주의 that이 뭘까? 아니. 관계정사. 관계정사 아니에요. 아. 접속사. 물론 접속사 좀 하는 중이니까 아, 관계정사도 접속사예요. 목적. 목적. 형용사. 어, 뭐 팩트 꾸는데 이 근데 형용사 형사인데 어떤 역할이냐면 이걸 동격 대시라고 동격 대. 아. 맞죠. 이거 명사절로 끌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사실이냐면 어떤 사실? 모든 것이 everything 무한다는 사실, 변한다는 사실이죠. every는 단수치기하기 때문에 뭐라 해야 돼? change가 아니라 changes까지 나와야 되겠죠. 동격 대. 네, 명사절 중에서 동격대도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물론 동격대과 관계대명사 대의 차이는 동격대에서는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고요. 관계대명사 뒤는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이죠. 앞에는 꾸며진 것도 똑같고요. 맞아. 네. 다음에 630. 네, 6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문장이 주어 써볼게요. 일단 주어인데 접속사 써야 되니까 that을 쓰죠. that. 어떤 사실. 내가 그녀에게 홀딱 빠졌다는 사실. 네, 밑에 6번 쓰면 되겠네.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네, 누구에게? her. 이렇게 했으면 되죠. 어쨌든 이것도 왜 몸을 홀딱 빠졌다는 표현한지 알겠지? 머리 이렇게 완전히 이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지, 그녀에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지금. 알지? 네. 아무튼, 머리고, 거꾸로 이렇게 쳐박혔다는 얘기죠. 네, 아무튼, 근데 응답될까지가 주어지. 그치? 그러니까 명사절이죠. 그리고 동사라고 해야 되죠? 사실이었다는 거 과거니까, was true.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쓰죠, 원래는. 어떻게 써야지, 정상이니? It was true that I was head over heels in love with her. 이게 원래 표현이죠. 근데 정확히 보여주니까 이렇게 써버린 거지. 그렇죠? 어쨌거나 요새도 여기까지 뭐야? 주어로 쓰인 명사절 대시다. 어, 예전에. 네, 영어 표현들은 익혀놓으시고요. 다음에. 다음 거. 나는 확신한다. 네, 나는 확신한다 해볼까요? 나는 확신한다. I'm sure.
get. 물론 이 대사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죠. 뭘 확신하냐면 네가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You will do better. 더 잘할 거라고 확신한다. 다음에 next time. 이때 that은 명사절 목적으로 쓰인 that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주어로 쓰인 that은 생각할 수 없지만 명사절 목적으로 쓰인 that은 생각할 수 있다. 네.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과 짐승과 다르다. 네, 사람들은 man, 사람들은 다르다. differ from, 다르죠. 네, 뭐랑 다르냐면 짐승들과 다르죠. brutus. 짐승과 다르죠.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 원래 전치사 뒤에는 대시 못 나오는데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인데시거든. 인데 뭐뭐라는 점에 있어서죠. 뭐라는 점에 있어서 그들이 they 뭐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can think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and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speak 말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네. 여기도 뭐 쓰는 거냐면요 전치사의 뒤에도 목적어 하나 오거든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명사를 대시야. 이제 동사는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에도 목적어가 있지만 전치사에도 이제 목적어가 나와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인 거죠. 어떻게 되지? 네, 외우십시오. 그냥 인데 뭐뭐라는 점이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아마 이번 주가 요 여름에 6일 것 같으니까 요것만 잘 보내면 아마 좋으실 겁니다. 고3이 지금 한 100여일 남았거든요. 100일도 안 남았어. 100일 안 들어왔겠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되기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11월달부터 고3이야. 고등학생이야. 네, 그 다음에 639번 사실은 이라고 나오죠? 네, 뭐라고 하냐면 사실은 the truth. The truth is that 여기 쓰죠. 이 대신 뭐로 쓰냐면 이 뭐로 쓰는 거니 보호로 쓰인 명사를 대시야. 사실은 대비하다. 그녀가 심지어 읽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Didn't 과거에 심지어 read 읽지도 않았다는 거죠. 뭐를 이분을 펴야 되구나. 이분 심지어 읽지도 않았죠. 뭐를 나의 편지를 my let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동격 that.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쉼표에 that을 안 써주고 그냥 is라고 쉼표 찍고 그냥 she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 보호로 쓰인 명사절 that입니다. 맞아. 지금 사실은 뭐냐면 그녀가 심지어 읽지도 않았다는 거죠. 나의 편지를. 네, 그 다음에 이렇게네. 아 전쟁의 비극은 뭐뭐이다죠? 네, 해봅시다. 전쟁의 비극은 더 비극 트레지디 코미디 트레지디 이렇게 해서 코미디와 트레지디 이 뭐의 전 비극 오브 워 전쟁의 비극은 이 뭐냐면 대디하죠. 보호로 쓰인 대시 명사를 대시지 대디한데 그것이 전쟁이 사용한다는 거죠. use is 근데 뭘 사용하냐면 인간의 최고의 걸 사용한다는 거죠. man's 인간의 최고의 것 best를 사용하는 거지. 무모하기 위하여니까 뭘 써야 돼? 투명서 써야 되겠지. 하기 위해서 to do 하기 위해서죠. 뭘 하기 위해서 인간의 man's 인간의 최악의 것을 하기 위해서 최악 worst 그 영어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라인 맞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man's best man's best worst 이렇게 막 하죠. 네, 다시 전쟁의 비극은 대디한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인간의 최고의 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최악의 것을 하기 위해서 라는 얘기죠. 이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불러볼래? The tragedy of war is that it uses man's best to do man's wors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은 구문이고요. 이제 명사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증거를 네,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Do you have?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증거를 Any 증거 Proof 근데 어떤 증거냐면 네, 동격 되시죠? That 근데 어떤 증거냐면 당신이 거기 있지 않았다는 You were not there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9시에 at 9 o'clock. 지난 밤에 last night. 이 대시 뭐라고요? 뒷문제가 안 지나간 상태 앞에 있는 plural을 꾸며주는 네, 동격 대시입니다. 동격 대. 네, 간단한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외워버리게 네, 해볼까? Do you have any proof that you were not there at 9 o'clock las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인간의 최고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다. 네. 해봅시다. 최고 행복은 더 뭐 이거 썼죠? 슈프림 뭐 여기 써도 되고 사실 슈프림 행복 happiness of life 인생의 가장 극도의 행복은 is 대디하죠. 볼로 쓰인 듯 명사절 되시죠. 그죠? 아 근데 이렇게 안 썼네. 미안하다. 확신이라고 했네요. is conviction 확신이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conviction. 확신이죠. 근데 어떤 확신이야? 네. 동격대에서 처리했네요. 나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 The supreme happiness of life is dead. 뭐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 그렇죠. 아무튼 conviction인데 어떤 확신이야? We,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거니까. We are lov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빅션이 있으면 동격 대시되는 거고요. 컨빅션이 없으면 보호에 대시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했냐면 명사절 접속사 네, 대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문법 정리 해보면 명사절 접속사 대신 뭐로 사용되는 거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동격 대으로 사용된다. 이런 거 정리 되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뭘 추가할 수 있어? 명사절 접속사 대시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될 경우 that을 생략할 수 있다. 그쵸? 아 중요한 건 나왔은 거 근데 전치사 다음에 that은 나오지 않지만 in that이 뜻이 뭘 때 본문하는 점에 있어서의 의미일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네, 이 정도 되겠죠. 세 가지 정도만 기억나네요.